기도 올립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범죄 타락해 쫓겨나 죽었던 죄인들을 아버지가 위로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유대 강야에서 성경대로 위로를 2000년 부어주셨나이다. 이제 육체 구원을 위해서 동방 땅그 산에서 또 위로를 주시되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이제 육체가 하늘로 가려면은 예언의 등불을 들고 이 말씀 위로를 받은 자만 가게 되니 아버지께서 순회 사명자가 나타나면은 새길 말씀을 다 새겨서 하루의 제약을 제하고 초대를 받고 순금능대 초대교회를 만들어서 흑암이 오지 못하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7명 성령을 주시되 남종 여짓게 주어서 세계적으로 14만 4천을 모아서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하고 이 땅에 안식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오늘 또 사마리아 열지파가 하나님을 떠나가서 마귀한테 복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선악과를 따라서 온갖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서 왜 망하는지 알려주시고 다림줄을 잡으면 산다고 했지만은 아마사는 다림줄을 버리고 말았나이다. 오늘 기독교 종말에 많은 종들이 성경은 들고 다니지만은 십자가는 믿으면서 그 피로 사신 말씀 다림줄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영적 밤중 귀머거리가 됐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흑암을 보낸 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택한 사람은 이 흑암을 놓고 고민하다가 동방에 빛이 나타나면은 빛을 따라와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온다고 이사야가 말씀했사오니 말씀대로 될줄 믿습니다. 저희들 선고자를 불려왔으니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아침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3장입니다. 3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종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열지파 사마리아를 살려주려고 아모스를 보냈는데 용서 없는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환란이 아수르 칼이 오는데 이 환란을 피하면은 새시대 가고 환란을 피하지 못하면 새시대 못 간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무엇이 문제냐? 초장의 문제가 남을 압박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옆에 사람을 괴롭혔다, 압박했다. 또 남을 잘못 지도했다. 또 형제의 계약을 기억지 않았다. 무법천지라. 계약이 필요 없고, 그 인간의 계약도 중하지만은 하나님 계약을 더안 지켰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말을 듣고, 아, 우리가 잘못했다. 깨달아지면은 불쌍히 여겨서 제 3장에서 살려주는데 저들의 마음을 보니 긍휼이 없다. 하나님은 긍휼인데 인간은 패역했다. 그다음에 침략적인 죄. 2장에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 잔인한 죄. 잔인한 죄. 모압 사람들이 에돔왕의 뼈를 불살랐다. 사람이 죽으면 끝났는데 죽은 시체까지 불태웠다. 잔인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아먹었다.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능력 역사를 보고도 무시했다. 이런 사람은 환난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2장에 말씀하시고 3장에 하나님 택한 종이 있어요.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은 죄를 깨닫도록 봉호합니다. 때립니다.
자, 1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친다는 것은 때린다는 건데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순리로 말한 게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죄를 많이 범했으니 야단쳐서 회개시키려고 때립니다.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데요.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 유익하게 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예언서는 치는 말씀이고요. 은혜는 위로하는 말씀, 위로. 유대 강의하시 위로하라. 예수님 위로하라 왔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너무 흑암이 깊이 덮여서 잘 못 가니까 이전에 순리로 말 못 합니다. 위로 안 합니다. 때립니다. 그래서, 입 맞을 종들은 고난의 풀무에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죽을 사람은 아무런 교훈이 없습니다. 산의 나무를 보십시오. 장작감은 목수가 눈에 안 봅니다. 목수가 산에 갈 때는 자기 눈에 쓸만한 나무를 고르고 있죠. 그래서 눈에 들면은 잘라옵니다. 그 다음에 깎고 다듬고 제풀 만들잖아요. 얼마나 나무가 말한다고 아프겠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택했다면은 이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격을 다듬는 것입니다. 교훈도 하고 책망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또 포로도 시키고 또 찾아오고 그게 구약 역사가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끌려다닌 거 아닙니까? 애굽에 400년, 아수르 390년, 바벨론 70년, 또 예수님 올 때도 430년, 또 재림도 430년. 이게 모두가 하나님 역사는 예수를 통해 역사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430년 만에 이기고 이어서 또 이겼다. 그래서 말라기 1장 문 닫고 재림까지가 430년이 되는 것입니다. 쳐서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렇잖아요. 쳐서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이 두 번입니다. 구약은 육적 애굽, 육적 모세 백성,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땅을 주는데 금방 줄 수 있지만은 종말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400년 만에 주리라. 이렇게 창세기 15장 13절에 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땅을 금방 주시지 내가 400년 못 사는데 그렇게 길게 잡습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네가 길 가면은 네가 부활해서 같이 누릴 것인데 네 자손이 문제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축복권을 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후에 오셨으니 아브라함이가 생각은 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 모릅니다. 그래, 에집트에서 갔다 왔을 때 다 죽었잖아요. 요단강 못 건너갔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선악과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 때 이 열매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알고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사랑인데 왜 사람이 먹고 죽는 선악과 왜 만들었느냐? 또 다른 큰 사랑 줄였고, 너는 선악과에 끌려가 죄만 짓지만은, 죄값도 내가 치르고, 복도 내가 주지. 그게 성경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성경을 못 깨달으면요, 왜 자가 나오고,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택한 사람은 두드려 맞고도, 아멘. 아멘 나와요.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못합니까? 지금 아멘이요? 그 성경대로 될 줄 믿어요. 또 이날까지 해왔어요. 그 이스라엘 역사서요. 역사가 너무 지저분해. 너무 더러워. 다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한 분이 와서 일어나! 한 번 일어났어요. 그게 예수의 사명이요.
율법은 예수 올 때까지 맡겨뒀지요. 히브리 몇 장이요? 모르겠어요. 그럼 찾아봐야 돼. 9장 찾아요. 예, 찾아보면 머리 입력이 된다고요. 히브리 9장 보세요. 자, 1절에서 9절까지는 모세의 장막 성전, 그 광야 교회에서 뭐 했느냐 보세요. 첫 언약에, 첫 언약에도 1절에 섬기는 예법과 첫 언약의 모세 율법이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모세가 성소를 벗기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그 성소 나가,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도 있어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성소는 안식일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죠. 또 둘째 시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맞죠? 금향도와 사면에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석비들이 있고 자 이런 제 제단의 규모가 150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예배 이렇게 드려라 제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10절에 자 9절에 이 장막은 이 모세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포면 비유다.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히 할 수 없나니 안 되잖아요. 양의 피 안 되잖아요. 떡을 먹어도 안 되잖아요. 토요일 지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 죄를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돼요. 육체가 행해서 육체가 양 잡아 제사 드리고 떡 먹고 물로 씻고 피 바르고 육체의 예법만 되었는데 개혁할 때까지 했어요. 개혁할 때 이거 안 되니 모세 율법이 구원 안 되니 고치자. 그래 예수가 개혁자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것이 다니엘 9장의 69일에 기름 부는 예수가 와서 십자가 죽어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답이 나왔어요. 자, 성령이 바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림자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령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구요? 성경이 자기는 예수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완전 속죄 단번에 정월 14일날이 단번이요 6월절 구약의 언약의 예수가 단번에 이룬 거예요. 그게 아담부터 죄만 지었잖아요. 이 단번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가 단번에 다 지불했어요. 죄값을. 알았어요? 여러분 죄도 단번에 다 2000년 전 날라갔어요. 요도로 예수 십자가로. 그 죄만 고백하면 죄가 날라가는 거 그게 쉽게 됐어요. 예? 죄 안 지고 못 살죠. 왜 죄를 지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 선악과가 끌고 가니까. 문제는 선악과지. 그 선악과 만든 분이 누구요? 예수지. 그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신이 몸으로 십자가 졌다 이게 그 십자가가 저주요. 선악과 저주요. 그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히 뭐요? 영생할 그 몸을 영원히 뭐요? 영원히지 대사도 못하네. 그 영원한 복음이 뭐요? 영원한 복음이지 뭐야? 그 끝없다 끝이 없다 영원히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느니라 예수님이 그래 성소 휘장 찢어졌죠. 예?
왜 찌려졌어요? 이거 안 쓴다 이제는 폐했다. 여러분 집 철거하면 때려 부셔버리죠. 예? 철거한 거 안 봤어요? 철거하는 집 뭐 예쁘든지 나쁘든지 뭐 쓸만해서 다 때려 부셔. 왜 새로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케 하려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응? 율법에서 말이요. 죄 지으면 염소 잡아도 양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예수는 흠이 없어요. 신이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새 언약 있죠? 예레미야 몇 장 있어요? 31장 31절. 이것이 예수의 사명. 모세는 예더냐? 죄를 알려주고 죄신은 법만 알려주지 죄는 없애지 못했어요. 그 새 언약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언약과 새 언약을 변론합니다. 이는 첫 언약 때 모세 율법 범한 죄를, 그게 아담으로부터 4천년 범한 죄를 속하려고 누가 예수가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에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바울은 율법의 예언약의 사도로, 예언약의 선생이 있었다가 다메섹에 예수 만났지요. 새 사람이 됐어요. 사명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바울은 내가 예언약을 전했는데 성령이 내게 와서 알려주기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 최고다. 최고다. 새 언약 일꾼. 우리는 이제 불려와서 우리는 새일의 일꾼 됐어요. 새일의 일꾼요. 모세가 변론한 거 예수님이 이러는데 그걸 바울이 증거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받았는데 그 책의 계시를 사도연이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비밀이 계시인데 해석을 알 수가 없어서 봉해졌는데 이내자 목사님이 사명자로서 예표의 사명으로 58년 3월 19일에 받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순회 사명자가 와서 학계서로 자기 곳에서 성전 지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영혼을 이루는 영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쳐서 너희들 예수 믿느냐? 예수가 유월절 양인데 애굽에서 나왔지? 그 나왔는데 이제 모세 때 거울을 보고 법궤만 따라서 초대교회만 따라서 애굽에 가지 말고 약속한 새 시대 가라고 하신 말씀이 아모스 3장 2절이에요. 보세요. 아모스 3장 2절 다시.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너희가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요. 그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하나님이 강야에서 때렸어요. 그런데 안 들어요. 폐역해서 그 다 애굽에 돌아가고 두 명만 남았어요. 그 당시는 지금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만 남습니다. 14만 4천 명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죄를 지으면요 때려서 회개시켜요. 이미 죄쯤은 예수가 졌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왜 죽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죄 때문에. 남의 죄가 아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어주셨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아버지 오른손에 일곱 편 포함 책을 받아줬다면 그 책을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하늘로 가는 길, 야곱의 도, 험악한 세월이요. 3절,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잘 알아듣기 위해서 설교하시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혼자 가요.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가요.
자기 생각대로. 근데 두 사람은 그래 못해. 뜻이 맞아야 가지. 뜻이 안 맞으면 갈라져야 돼.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죠? 두 사람이 가는데 뜻이 맞아야 같이 가지 손잡고 뜻이 다르면 헤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갑니다.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합니다. 그 헤어졌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예수와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아모스와 안 통합니다. 다림질이 없습니다. 헤어집니다. 헤어져요. 유태인들은 새 언약을 몰라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믿지요? 그 새일을 모르면 또 헤어져야 됩니다. 새일만 믿는 사람은 데려갑니다. 14만 4천 명 종족들. 두 사람이 의합이 돼야 되지. 그럼 여러분 이 예언서가 의합이 됐어요? 다림질 잡았어요? 학교에서 믿어요? 서가라 믿어요? 계시록 믿어요? 답은 나중에 한번 하면 됩니다. 끝에 가서 아멘하면 돼요. 그건 믿긴 믿죠? 믿으게 왔지. 동행합니다. 근데 4절에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 삼손이가 수수께끼 냈지요? 먹는 자에게서 멍이 나고 강한 자에서 꿀이 나온다, 당기 나온다. 그게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 삼손이 지가 한 것을 블레셋 가서 수수께끼를 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마누라 보고 여봐 우리 죽게 생겼으니 빨리 당신 남편 보고 알려줘. 깨워서 알려줘. 자꾸 울고 하니까 솔로몬이 저 삼손이 알려줬어요. 야 뭐가 사자같이 강하냐? 뭐가 꿀같이 하냐? 딱 들일라가 블레셋 원수한테 가서 자기도 팬이지. 알았다고 해. 뭐가 사자가? 사자가 강하지. 꿀이 달지. 알았다. 그래서 삼손이가 양피를 삼백 불이 얼마요?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내 마누라를 밭을 갈아서 알았지? 절대 모르겠는데 그 여자는 믿지 못한 내가 믿어가지고 또 실패 당했다. 삼손이 수수께끼 졌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조심해. 여자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그 아담이 왜 죽었어요? 여자 때문에. 하와가 자꾸 먹으러 꼬셔. 그래 꼬셔가지고 선악과 보고 죽었잖아요. 오늘 이 WCC가 여잔데요. 예수님 보고요. 자꾸 협상하자케. 그 예수님이 나 협상 못해. 예언서 들어봐. 이제 너 죽일 거야. 북방 보내 죽일 거야. 아수로 가서 너 잡아갈 거야. 그것이 오늘 현실이요. 자, 첫 아담은 예수 모델인데 하와의 말 듣고 죽었지만 두째 아담은 절대 여자 말 안 듣습니다. 예? 교회 말 안 들어요. 예수님은 진리요 신인데 들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응?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래서 짐승도 짐승을 잡아먹잖아요. 큰 놈은 작은 놈을. 응? 작은 놈을 잡아먹으면 작은 놈이 죽을 때요. 소리를 빡빡 질러요. 나도 시골 살 때 토끼를 잡아먹었는데 토끼 잡는 거 틀로 오면 돼요. 창에. 토끼가 넓은 들에 있잖아요. 산 밑에. 그 토끼 모래가 뭐냐. 나뭇가지 꺾어서 이렇게 V자로 이렇게 해. 그리고 V자 끝에 가서 땅을 파고 창에를 놔요. 그 위에 장애물 덮어놔요. 토끼가 그래 보리밭에 보리모로 왔다가 장애물 있으면 못 가게 따라와요. 여기 와서 딱 지나가면 착 하면 발이 잡히잖아요. 못 빼요. 스프링 강철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집 앞에 한 200m 바깥에 밤에 틀을 놓고 잔을 새벽에 잡혀서 얼마나 토끼 소리가 강한지 동사람 잘 못 자겠어. 꽥꽥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가서 가가지고 잡아왔지요. 토끼장 방법이. 그냥 토끼 안 잡히면 소리 안 질러요. 잡히면 소리 질러요. 사자 앞에 짐승이 있으면요. 그냥 안 죽어요. 빽빽 소리 지르고 죽지요. 돼지 잡을 때 소리 질러요? 돼지 목 딸 때? 소리 질러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열지파 이스라엘아 너 잡혀갈 때 유다야 너 잡혀갈 때 울어 애통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었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가 나겠느냐.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었고야 창해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맞지요? 하나님은 왜 야단치느냐? 하나님이 아모스 보내서 왜 자꾸 불탄 떴고 잡혀간 또 망한다고 하느냐? 1장, 2장에 죄를 가르쳤는데 이런 죄 졌다. 이런 죄, 무슨 죄? 잔인한 죄. 하나님의 법을 멸시했다. 남을 압박했다. 남을 잘못 지도했다. 오늘 WCC 잘못 지도하잖아요. 계약을 어겼다. 긍휼이 없다. 침략적인 죄다. 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이런 죄악이 우리 속에 선악과가 들어있는데 기회만 되면 나갑니다. 기회만. 때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속에 선악과가 나가야 되는데 왜 기회를 안 주지? 기다립니다. 이건 곰팡이요. 부엌에 곰팡이 있죠. 방에도 곰팡이 있죠.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 나오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제가요. 속에 들어있어요. 선악과가 죄인데 환경이 맞으면 쫓아나가요. 그래서 죄의 기회를 주지 말라. 언제까지냐? 초막절까지 싸워라. 그 6절에요.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자,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 전쟁 나팔, 환난 나팔,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그렇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땅은 하나님 거라고 말씀했어요. 사람 것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요즘 땅 사고 파는 거요. 예, 애들 장난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땅은 팔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와서 찾아줍니다. 50년, 희년에. 500년, 대희년에 70주에 되면 예루살렘 성을 찾아서 천연안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맞지요? 재앙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왜? 불순종하면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서라도 복을 받아가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때리죠. 왜요? 좋은 사람 되라고, 공부 잘하라고. 근데 애들이 부모를 모르기 때문에 가출합니다. 우리 부모 만나 공부하라고 때리고, 지 잘대로 가는지 모르고.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왜 야곱을 칩니까? 왜 야곱이가 백설에서 험악간수를 보내야 됩니까? 너는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니? 너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세상에 뿌리를 박으면 안 돼. 그래서 고난을 줘서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야곱의 집에 기쁨이 없어요. 마귀가 공격하고 하나님의 고난을 주니 눈물로 살았어요. 다윗도 그렇고. 그 아담 후손들은 전부 뱀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서 사랑하면요. 강권으로 고난의 풀물을 줘서 은같이 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 고난의 유익이요 손해요. 10편 몇 편이 있어요. 응? 어? 안 들려? 119편 67절이야. 예? 다윗이 다 겪어보고 결론을 짓는 거요. 내가 눈물을 병에 담고 왔는데 이 눈물의 병이 내게 왕권이더란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더라. 그녀를 고난을 감사하게 여기 돼요. 나 같은 걸 고난 줘서 왕권 줄였고 두드리 패니께 말씀 읽고 눈물로 감사해야 되지. 행패를 부리고 땡깡으로 만든다고요. 이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하나님 맞습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나 아닙니다. 나 아닙니다. 하면요. 또 내일 더 맞아야 돼. 하나님은 징계를 솔로몬이 말했죠. 사랑하면 징계를 준다고요. 잠언 3장 11절에. 그렇죠? 그 히브리 12장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은 징계를 내리고 사생자는 징계가 없다 했어요. 징계가 처음에는 괴롭지요. 안 달아요.
고통이죠.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믿음을 장성시켜서 순교도 하고 왕권도 받습니다. 7절 여절인데요. 이 7절이 저기 벽에 써놨잖아요. 자, 벽을 보고 크게 합시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선지들이 자세하게 16사람이 예언한 것이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 바로 그 당시에는 포면적이고 교훈용으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대파사 다 지나갔잖아요. 이사야서에 메대파사가 군대 건별합니다. 바벨론 잡을 군대를 메대파사 군대는 은과 금을 기뻐합니다. 잔인합니다. 악을 박살냅니다. 그게 고레스 역사입니다. 그 구약의 이집트부터 파사까지 내린 역사는 종말에 러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동방에 수르바벨 하나님이 군대 검절하는데 그래 74년부터 지대놓고 75년 8월 10월부터 인치는 군대 검열합니다. 자, 사자가 불이 지진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산의 사자가 임금이지요. 백수의 왕이요. 그럼 예수님은 유다지파의 사자요. 유다는 사명이 사자의 사명이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 창세기 49장 8절 9절 10절에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 유대지파의 사자, 이 사자가 이 사자입니다. 하나님 종이 아니고 산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래서 이 책을 받는다. 요한이가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사자같이 일하는데 유다지파로 와서 십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보좌의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이가 아버지 손에 심판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받을 사람이 없어 운 있게 장로가 알려줬어요. 하늘의 장로가 땅의 장로 보고 울지 말라. 이 책을 받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어린 양이 섰잖아요. 그분이 사자요.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소련을 보내면서 몽둥이를 칩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소련이 하해 정치라고 평강공전하고 개혈하지만은 본색이 드러나면요 다 벌벌 떱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미국과 소련이 싸워요. 미국 군대는 미국은 시리아에 시리아 정권이 악한 정권이요. 그래서 반정부를 도와주고 러시아 군대는 시리아 반정부를 어제 공격해서 20명이 죽었잖아요. 예? 미사일 공격했어요. 소련이 시리아 땅에 가서 시리아의 정권이 두 개 있어요. 미국 편이 있고 소련 편이 있어요. 그런데 소련에서는 우리는 IS 공격했다. 아니야, IS 공 아니고 소련 정부를 소련이 도와주는 정부에 반정부를 공격했다. 그 미국에서 오바마가 화를 냈어요. 야, 푸틴이 너의 우리 편을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종말에 남방이 북방 찌르면 북방에는 똑같은 중동전쟁이 한국서 저쪽에 두 군데 나는데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았겠느냐. 응? 이 예언서 살아있어요. 누가 해도 해야 돼요. 나무시식 안 하니까 하면 울보고 하락하는 거 아니에요. 캘리시식 못하니까 너희들이 해라. 우리 숫자가 적은데요. 숫자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나오면 된다. 스룹바벨 몇 사람이요? 아모스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아마사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모세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도와주면 되거든. 대표가 나오면 도와주면 같은 역사라요. 예수가 몇 사람이요? 한 사람. 그 갈릴리 사람도 예수 도와줬죠. 열두 제자가. 그 하나는 팔아먹었어. 예수 팔아먹을 거요? 그럼 스룹바벨 재림주의 역사를 팔아먹을 거요? 그게 오늘 이 세일을 반대로 가는 부활측 사람들은 지금 반대로 가겠다고요. 아니, 스가랴 3장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대체처럼 여호수아 이는 예표라 했는데 예표를 예표요, 예표요, 순대세요.
그런 성경 어딨노? 모세가 수될 수 있어요? 모세는 죽어야 되고 여호수아가 강 건너가야 되지. 그 구약을 보여줬는데도 허설하고 돈이다. 그게 뭐냐? 흑암에 빠졌다는 거죠. 미혹받았다. 아담 해아가 미혹받았다. 뱀의 거짓말에 빠져버렸다. 그 거짓말이 참말 같아. 그 아담의 거짓말이 세계를 덮었어요. 6천년 동안. 그리고 이 땅의 사람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 이 땅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10편 몇 편 있어요. 예? 또 이제 먹었어요? 찾아와요, 내일 아침에. 이 세상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응? 그래서 9절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의 강포하여 이르기를 이 아스돗이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옆에 사는데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사마리아 야곱 집에 열 집한데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요란한 거, 떠드는 거, 마귀 춤추는 거, 금송아지 춤추는 거, 학대, 남을 압박하는 거, 학대는 뭐요? 남을 짓밟는 거, 학대하면 안 돼요. 심판은 하나님 것이지 인간은 심판 못해요. 예? 인간은 비판하지 말라 했어. 마태 7장에. 그런데 마귀는 비판해요. 그 남을 비판하면 그 마귀 종입니다. 예? 비판 많이 해서 안 했어요. 난 절대로 안 했다. 거짓말. 비판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 선악과가 있는데 딱 보면 분별이 되는데 저건 틀렸다. 저 사람은 새 시대 못 간다. 하잖아요. 공공연히. 네가 못 간다. 새 시대 네가 가나? 예수가 끌고 가는 것이지. 사람이 간다면 아무도 못 가지. 의인이 없는데. 예수가 끌고 가잖아. 택해놓고. 야곱아, 야곱아 이리 와. 내가 하늘 땅 다 줄게. 그게 야곱의 도 아닙니까? 그 야곱이 77세에 에서한테 쫓겨나요. 집에서. 응? 안수받고 장자 안수받고 147세에 죽었어요. 130살에 애굽 가서 아이고 험악한 세월 참 그래서 애굽에서 14년 좀 편안히 살다 죽었지만은 야곱의 아들 열둘 놓느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요. 응? 야곱이 장가에 몇 번 가서요. 잊어먹었어요. 4번. 응? 4번? 뭘까노? 말을 똑바로 해봐, 좀. 그건 다윗이지. 아이고, 야곱은 4번이지, 4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야곱씨, 그 왜 장관 한 번 가지 4번 가니까, 이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게 아들 열둘 놀라면 혼자 따 놓겠어? 하나님 아들 놀라고 장가 줬지, 장가 갔지. 응? 그렇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14만 4천 아들 놀려면요. 요한계시록 12장 한 여자가 한 여자요. 해를 입었어. 그 해산하는 거예요. 몇 명을? 14만 4천 명을. 그 사람 할 수 있어요? 못하지. 그렇게 기름 부음으로 일곱 명으로 하나님 인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시킨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다 저렇다 된다 안 된다. 응? 가부를 말하지 말고 성령은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래 우리 목사님 간증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된다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된다. 뭐 사람도 다 일어나서 막 나를 쫓아내고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 말씀은 쫓겨나는 게 있으니까 됐다. 됐어요. 성령은 되는 게라요. 그 인간이 볼 때는 안 돼. 인간 생각이 안 맞아. 그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성경이니 예수님이 신이신데 못할 게 뭐예요? 무소불능인데. 그래서 이사 43장 13절을 보겠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 구의사제다 막을 자 없어요. 뭐 막으면요. 학계에서 오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시드논사는 마침내 했지요. 초막절에 오면 보호한다 했지요. 앞으로 구원은 초막절에 있어요. 6월절 지나갔어요. 영원고 끝나서 천국고금 끝나니까 131년이요. 예? 따끗해 가면 끝난다 했는데 따끗해서 따끗이 몰라가지고 아프리카도 따끗이 목사님들이 그래 한국에서 아프리카 선교 많이 나갑니다. 예?
천국복음 선교 많이 나가요. 청년들이 가서 물질러 가서 도와주고 복음 전하고 집 지어주고 교회 지어주고 몽골도 갑니다. 몽골도 교회 지으러 갑니다. 한국서. 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인데 천국은 끝나면 다시 하라고 예언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 명령 안 듣고 영원한 복음 안 들고 나고 계속 천국만 들고 비빔밥 식은 거 또 비빔먹고 또 먹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안 된다 이게. 10절에요. 자기 궁궐에서 여러분 집이 궁궐되면 안 돼요. 나그네 인생길이요. 노숙자요. 궁궐이 문제요. 그게 좋은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편하게 사는 것은요. 주님과 반대요. 주님은 감람산에서 노숙 생활했어요. 방 한 칸이 없어요. 그랬죠? 마태 8장에 백부장 믿음을 찬양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니까 사람이 살아와요. 서기관에 왔어요. 율법의 서기관에 와서 선생님 나 저 제자로 삼아주세요. 선생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 공중에 새가 집이 있냐?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냐? 있지요. 근데 네가 나를 착각하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단 말이다. 나는 방한 칸이 없단 말이다. 그래도 네 제자가 되겠느냐? 너도 네 제자라면 방이 없어야 되거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나 갑니다, 갑니다. 도망가서요. 그랬죠? 그 예수를 너나 나나 아무나 구하려는 게 아니고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빌립 택한 사람만 제자가 되지. 지금 수르바벨 제자도 마찬가지요. 사람이 골라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벌써 예정해놔서 누구누구는 수르바벨 편이다. 누구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갈라놨어요.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 태어나요. 하나님이 큰 놈에서는 버렸어요. 조건 없어요. 야곱은 무조건 택했어요. 그래서 야곱이가 열두 아들 나가지고 세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요. 계수 7장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인 치지요. 1만 2천 명씩. 그것입니다. 그럼 궁궐에서 뭐 합니까? 포악을 해, 포악을. 마귀 장난해. 마귀 부흥해. 궁궐이 지금 우리 재단의 궁궐이요. 초막 같아. 서울의 교회 보세요. 어리어리한 게 지하 시상 20층씩 지어놓고, 유리로 창문을 번들번들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요? 타협하겠어. 그게 포악이요. 마귀하고 춤추겠어. 마귀 집이요.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겁탈이 뭐요? 남에게 뺏어가. 그래서 교회에서 부자 주세요. 부자 되게 해서 남에게 뺏어가. 부자가 뭐요? 돈 많은 게 부자잖아요. 예수님은 방 한 칸도 없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겁탈을 쌓는 자들이 돼가지고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바른 일이 뭐요? 다시 연 하나님 섬기는 거, 참된 예배, 새일 창조,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맞지요? 지금 교회들이 궁궐에서 더 많은 집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아요. 예수님 시킨 대로 다시는 안 하고 새일을 구하지 않고 협상하고 공상당 손잡고 평강공천하고 WCC하고 그럼 열지파가 구약 2700년 전에 왜 아수르 잡혀가느냐 이거 하다가 솔로몬의 타락을 배워가지고 솔로몬의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신하 여로보암 왕도 열지파를 맡아가지고 단과 베델에 송아지 만들고 생겼어요. 열왕기상 12장 보면요. 그래서 그 왕이 하는 말이 우리의 신은 여호와가 아니고 금송아지니까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가면은 뺏길까봐. 사마리아 뺏길까봐 왕이 의심이 있어서 거짓말로 그래 초막절은 7월 15일이죠.
율법에서 레위기 23장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8월 15일로 하나님 말씀을 고쳐서 한 달 연기시켜서 그게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그게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잡혀갔어요. 390년 동안.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사면은 동서남북입니다. 전체적으로 대적이 있어. 대적. 그 대적이 덮여온다는 거예요. 네 힘을 세하게 하며, 그 믿음이 뭐냐? 성경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인간의 지식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인간의 타락한 지식은 마귀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성경만 지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와야 돼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지식의 신, 경의의 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잘못 섬겨요. 응? 하나님 앞에 물질만 많이 바치면 복 줄 줄 아지요? 하나님, 나는 그거 안 받아. 중심 본다. 그 중심 보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 내려오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물질도 보지 않아요. 중심. 중심이 받쳐지면 다 받쳐지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받쳐도 중심이 안 받쳐지면요. 헛된 예배예요. 그 시온 사상이 뭡니까? 예수 사랑이라는. 예수 사상. 다윗은 그 사상을 지켰어요. 그렇게 마귀가 공격해서 사울왕이 죽이려고 따라와요.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 보고 하지 말래. 내가 왕할 테니까. 그래서 쿠데타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어요. 아들한테 쫓겨났다고. 그런 억울한 사람이 다윗이요. 예수도 유태인에게 쫓겨났어요. 도망가고 숨고 욕먹고 나중에는 십자가 저주받았지만은 우리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이가 겉으로 왕 자격에서 아주 애가 똑똑하고 잘생겼어. 머리카락이 얼마나 긴지 200세겔 때.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보다 압살롬이 더 좋다. 그 압살롬 편을 기울어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그 압살롬 힘을 얻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러 갔어요. 그 산으로 도망가는데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잡으려고 따라와요. 그 당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때 차가 없으니까 산에는 말보다 당나귀가 더 잘 갑니다. 머리카락이 너무 좋아서 상투를 했는데 그 상투가 나무가지에 딱 걸리니까 당나귀는 빠져나가고 압살롬만 덜렁덜렁 다 흔들려 나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너무 좋아서 딱 걸려서. 그렇게 다윗의 용장 요압이가 창을 들고 와서 야 이놈 이 호로놈 같아서 이놈 자식아 네가 아버지를 죽이고 왕들을 하느냐 어디 내 칼에 죽어라고 창으로 가슴을 다 찔러서요. 죽었어요. 압살롬 죽었다고요. 그 목을 잘랐어. 그 가져왔어요. 왕이요 원수 잡았습니다. 뭐라고? 너 내 아들 죽였냐? 이거 대가리 가졌는데요. 아이고 압살롬아 내가 죽을 낀데 네가 죽었냐? 아버지 마음 그래.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를 죽였으면 박수쳐야 될 거 아니요? 막 야단치는 거예요. 왜 죽였느냐?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 그래서 따라서 성군이요. 쫓겨나도 아들을 살려서 안 죽여. 그런데 신하가 죽였지만은 다윗은 안 죽여. 그게 여러분도 원수가 막 치고 들어오면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응? 글쎄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죽이지. 선악과 먹었는데 예수만 안 죽이죠. 다윗은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가 된 거예요. 족보가. 그다음 11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우리도 우리 사면에 대적이요. 일곱 머리 열 뿔 다 우리 대적이요. 용이 들어갔어요. 네 힘을 세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 궁궐에 사는 게 저주요. 예? 뭐 땅하고 사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냥 노숙자로 사는 게 복이 노숙자로. 아무것도 소유가 없고 저 일용할 양심만 있으면 그저 전도하고 주님이 바울 같이 복음 전하다 그 하늘로 가는 것이지 땅에 뭐 뿌리를 받고 땅에 소망 가지고 살면요 헛된 소망이요. 네?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와 영화도 한 꿈일세. 그 초상집에서 잘 부르잖아요. 그 찬송에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다. 부자도 죽어야 되고 가난비도 죽어야 되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약탈이 뭐죠? 강제로 뺏겨. 그 부자께 큰 걱정이요. 예? 한국에 거물 고했잖아요. 큰 거물들. 예? 그 목회 성공이 이렇게 실패요. 사람이 볼 땐 성공인데 재림 예수를 볼 땐 실패요. 그게 뭐냐? 라오디아 교회예요. 부자다 그랬죠? 라오디아 교회. 서말할 교회는 한란 궁핍이 많다. 초대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다 다른 다섯 교회는 부자 교회들이요. 그래서 예수님 편지 보낼 때 막 책망해. 회개 안 하고. 응?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예, 목자는 양을 아끼거든요. 그럼 이리 때가 와서 양을 잡아가. 그 잡아먹다 남은 게 있잖아요. 다리 쪼가리. 목자는 주워와. 아이고 내 양이 죽었구나.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서나 모퉁이에나 걸상에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다 잡혀갔는데 돈 때문에 390년 만에 수르바벨가 찾아왔어요. 그 유다는 40년이죠. 그래 12집 합하면은 430년. 회복은 누가 했어요? 스룹바벨이. 스룹바벨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들어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 32장 성가 무슨 역사로? 스룹바벨 역사로 다 힘도 능도 쓸데없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게 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첫대 열매 14만 4천 명 인치는 역사 스룹바벨 역사 머리돌 역사 다림줄 측량줄 하나님의 인의 역사 건져낸다 했어요. 다 잡혀가도 기한도 정했잖아요. 430년에 찾아온다. 그게 스룹바벨 회복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에 응?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요. 파사왕 고레스가 바벨은 베사사 목자라 놓고 정권 잡고 유다 사람들은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스룹바벨이가 그때 이름은 세스바살인데 4만 9천 명 데려와서 성전 짓는데요. 이 기쁜 소식이 들리니까 아수르 바벨론 애굽으로 도망갔던 악한 무화과들이 와서 스룹바벨에게 우리도 이스라엘인데 같이 짓자 성전 짓자 하니까 아니야 너희는 악한 무화과야 치신은 안 믿고 여호와 버렸잖아 여호와 성전 짓 자격 없어 하지마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편지 보내 악담을 써서 이 스룹바벨 나쁜 놈입니다 성전 건축하면 왕에게 세금도 안 바치고 왕을 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성전을 중단시키세요. 고레스가 뭘 알아요? 그래 중단시켰어. 16년. 그때 학계가 와서 성전 안 짓고 자기 농사 짓고 장사 안 보고 야, 너 호주머니 구멍 뚫어졌지? 인프레야, 인프레. 인프레이션이야. 그래 학계 1장에 8절에 하나님 구멍을 뚫었다. 내가 다 불어버렸다. 그때 깨닫고 성전 지는 것이 다리오 왕 2년 구이사 성전 다리오 6년 12월 3일에 마쳤다고요. 그게 종말의 역사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전 3년 1개월 끝났어요. 중앙계단 말씀 다 밝혀놨어요.
근데 황충이 들어오면은 이제 때려치면 돼. 머리털 내놓으면은 5개월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수시가 나오는 하나님 역사요. 근데 우리 재단에 감춰놨어요. 우리 재단에서 막 이의적 기사가 나타나고 막 선월도 막 불이 막 쏟아지고 식하면요. 푸틴이 겁나 못 내려와요. 푸틴 저 겁쟁이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고 용서받아 자기 집이 넓은데 거기 성당 지놓고 앉았어요. 급하면 그가 기도한대. 하나님 빈대 용서를. 그런 겁쟁이요. 그건 하나님 들었어. 북방 막대기로. 그 시리아 전쟁 났다고 지금요. 시리아 전쟁 아니고 미국 소련 전쟁이요 지금. 그 IS는 뭘 합니까? 아브라함의 큰아들인데, 예? 이스마엘인데. 하여튼 십자가 믿으면 다 죽일 거니까 미국 보고 막 터려하겠다고. 한국도 겁내. 그래, IS 돌아올까봐. 우리 한국 어떤 김 씨가 IS 군대 갔잖아요. 이게 죽었는지 사는지 조사하고 있어요. 하여튼 IS는 사람 죽이는 단체예요. 마귀 단체인데.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집에서 싸움이 출발했는데 예수님이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요. 자, 끝까지 해결치 않으면 결단 내겠대. 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치고 아모스 다림줄 잡고 구이사 재단의 기둥이 되면은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요. 13절 보세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이방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 족속 열두 지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죄를 보응해야 돼요. 그게 우리 자범죄 우리가 지은 죄는 해결 못하는 예수가 해줬고요. 거듭나서 불순종이 죄인데 때려요. 몸을 때리고 막 불어버려 물질도 날아가고 고난을 줘요. 그 회개하면 돼요. 죄를 보응한다고요.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베델은 금송아지 큰 교회들이요. 궁궐이요.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뿔은 세력이요. 총회장, 노회장, 목사도 소용없어. 마귀 항추이 들으면 다 잡혀가. 땅에 떨어뜨리고 그래서 수종통치 이방에 붙여 계시록 11장 이방에 보내 청량 못 받으면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아주 좀 부잣집입니다. 요즘 뭐 전기가 많으니까 과학이 발달해서 여름 겨울이 너무 덥고 추우니까 난방 온방하잖아요. 냉방 타고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7절에 하나님이 선지 아모스에게 말씀 줬으니 따라오라. 안 따라가면 결단내겠다. 큰 궁들이 박살난다. 불탄다 그 말이에요. 상하 궁들이 얼마나 고급이요. 코끼리 발로 침대를 만들고 집을 꾸몄는데 불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 소망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쓰는 재단이 구의사 재단이니 구의사에 헌신해야 돼. 모든 걸 다 기울여 바쳐야 돼. 그만 찍읍시다. 10장 성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몸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 속에 박힌 죄악 불로 살아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잠긴 이 몸 새 힘 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말세복음 전파할 때 모든 원수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허감 속을
들꺼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동행하여 붉은 세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당하고 모든 원수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뤄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아멘.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교수들을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 공로를 입혀서 하나님 자녀 권세 주시고 새 땅에까지 보내서 창조 목적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나이다. 이제 다름질을 조사하오니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시지 못하고 3장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실 일을 선지자께 다 알려주고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실현기가 왔고 5개월 오고 있는데 5개월 때 항충이 밥이 안 되려면은 하나님 이늘 말씀을 꿀같이 먹고 다름질 말씀 잡고 머리돌 가지고 싸워야 되게 싸우니 용기 백배로 신앙 정전을 지켜서 시온산에 14만 4천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에 위에서부터 다름질 말씀으로 측량하시사 신앙의 장성을 주시고 시험을 이기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백마 용사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